PCX에 있는 그 아이들링 스탑이요.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이제 바이크를 탔을 때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아요. 근데 혼다 자체가 보면은 제가 혼다를 막 그렇게 막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막 더럽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고 하는데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다. 그 얘네들이 보면은 진짜 쪼잔하고로 설계 마진을 넉넉하게 안 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. 원가 절감 진짜 마른 수분도 지었자는 원가 절감 때문에 혼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. PCX가 전자계통 고장이 많다라기보다는 내구 원가 절감 때문에 이 그 설계 용량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요? 마진이 적어요. 내구 마진이. 그래서 뭐 PCX뿐만 아니라 혼다의 상용 스쿠터 라인업들 벤리도 대표적이지만 전기 쪽이 약해요. 그리고 특유의 이 그 발전기도 겸하는 스타트 모터 이 시스템이 뭐 있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발전 용량이 좀 많이 타이트합니다. 전기 용량이 타이트해서 뭐 PCX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드폰 충전기, 열선 시트, 열선 그립 이거 제대로 해놓고 아이들링 스탑 앤 고 그 켜놓은 상태로 타고 다니면은 아이들링 스탑에 시동 꺼졌다가 시동 다시 안 걸려가지고 시동 버튼 눌러서 걸어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전기가 막 그래요. 아 맞아요. 유민님 보시는 거 맞아요. 저도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어요. 됐고 모르겠고 그냥 그래요. 이게 혼다 오토바이는 순정으로 탔을 때 그 순정 기능 쓰면서 타면 괜찮은데 뭐 여러가지 이제 부가적인 악세사리를 붙이고 탔을 때는 순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PCX에 있는 아이들링 스탑앤고 기능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. 근데 밸브 쪽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링 스탑앤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. 배터리가 약하거나 밸브 쪽이 상태가 안 좋으면 아이들링 스탑 할 때 시동이 안 꺼지고 끌떡끌떡끌떡끌떡 끓이면서 이제 시동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스로틀 감았는데도 시동이 한 방에 안 걸리고 끌떡끌떡끌떡 끓이면서 시동이 안 걸린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. 예, 제가 구형 PCX 탔을 때 예열 안 하고 막 조지고 타서 그런지 배기 밸브 쪽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갖고 밸브 간격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링 스탑 앤 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. 예, 뭐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여러가지 따졌을 때는 아이들링 스탑 기능보다는 그냥 시동 계속 걸어놓고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배터리로 봤을 때. 그래서 뭐 믿음의 혼다는 저는 믿음의 혼다는 안 씁니다. 믿음의 혼다라는 그 이름은 스즈키한테나 붙여야 되지.